자, 오늘 신통한 탄핵 열차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해병대 최상병 청문회를 계기로 이 탄핵 분위기가 또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테니까요. 이 재미있는 건 우리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최해병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한동훈이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특검 이제 추진을 이제 한동훈은 당대표가 본인이 되면 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전제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도 특검을 찬성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불과 20%도 안 됩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부터가 사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당대표가 된다 해도 대통령이 반대하는 특검을 여당에서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의 말에 개의치 말고 특검 추진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은 한동훈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한동훈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특검 통과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왜 이 용산이나 당내에서도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이 선언한 걸까요? 네, 네 윤석열과 이제 지지층이 겹치는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이번 당대표 선거 승리를 너무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총선 패배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여권의 지지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대선 경선의 전초전으로 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자신만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개인의 지지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이 이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앞서고는 있지만 뭐 전체 1위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주장이 먹힐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뭐 10% 이상, 네. 그 이상 이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이 당대표가 되면 이른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그리고 이 편승 효과라고 하는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여권 인사들은 야당에 비해서 지금 후보군들이 넓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1대1 가상대결을 하게 되면 그 격차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한동훈이 이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른바 이 반윤의 선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후보로 한동훈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뭐 그리 간단치가 않겠죠. 이제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 여당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을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탄핵 여파로 이제 보수 진영 내부 인사로는 사실상 이제 대선에서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외부 수혈을 통해 후보를 내세웠고 결과적으로는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갔단 말이죠. 따라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동훈이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 전에라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도 갈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면 보수 진영은 사실상 대선에서 그렇죠. 승산이 없을 것이지만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면 정권 연장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사실상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본인의
예,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어째 뭐 12.12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가 이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겨줬던 87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때도 이 진보 진영이 분열이 돼서 이 정권 교체의 호기를 놓쳤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박사님,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간에는 한동훈이 나면 땡큐라고 한나 땡이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요, 근데 한동훈이든 누구든 지금 이제 야권은 언론 환경에서 매우 불리한 지금 상황입니다. 뭐 사법부도 사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그렇죠. 뭐 저쪽에 편에 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무도한 자들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한동훈의 등장으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 자체가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가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원의 주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민주당의 혁신이 바로 네. 이제 그건데요. 아, 꼭 필요하죠. 예,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시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도 사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형님하고 하면서 서로 뭐 돌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자리 나눠갖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 관행으로는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연임에 나선 것도 네. 대여투쟁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민주당 내부의 혁신을 완성해야 그렇죠? 된다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한동훈 체제, 당대표 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방안을 물으셨는데 그래서 뭐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는 한동훈 잡는 이탄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유 참. 저는 이탄희 전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인영 의원과 함께 이번 당대표 선거에 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2등이 누가 될 것인가도 사실 관심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최고위원을 두 명 지명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했던 이런 분 대신에 네. 한동훈 잡는 이탄희 전 의원을 차라리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한동훈이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이탄희에게는 꼼짝 못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자, 이 만약 그렇게 되면 참 재미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뭐 연임하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이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없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갤럽, 한국 갤럽은 민주당이 28, 국민의힘 32로 국민의힘이 4%포인트 차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조국 혁신당이 3월 넷째 주부터 두 자릿수를 쭉 기록해왔는데요. 3개월 만에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지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3당으로서의 좀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국 대표의 개인 지지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되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조국 혁신당이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탄핵지수 결정짓는 대통령 직무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죠. 네. 네, 4개 여론조사에서 아주 근소한 수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조사별로 좀 엇갈리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탄핵지수도 GR지수는 지난주 2.6에서 2.4로 네. 꽃지수는 지난주 2.2에서 2.4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죠. 최근 한 달간의 지금 탄핵지수 변동치인데요. 지난주와 같은 2.4로 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매주 분석해드리는 4개의 여론조사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보수층이 많이 응답하는 갤럽과 리얼미터, 그리고 진보층이 많이 응답한다는 여론조사 꽃을 네.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환 면접 방식과 이제 전환 면접끼리, 그리고 ARS 방식은 ARS 방식끼리 네.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전환 면접 방식인데요. 한국 갤럽과 여론조사 꽃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이념 성향에서 진보층은 양쪽 다 29%죠. 그런데 보수층은 갤럽은 34, 그리고 꽃은 25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한눈에도 훨씬 진보 그 보수가 많이 표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갤럽은 부정평가의 비율이 10%나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성향 표집을 동일하게 가정하고 제가 비교한 건데요. 그게 이제 맨 아래 NGI라고 했던 건데 그 숫자를 둘이 비교해 보시면 거의 이 긍부정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건 자동응답 방식인데요. 네. 리얼미터와 꽃을 비교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보수 표집이 30%, 진보가 25%로 보수가 그렇죠. 5%포인트가 네. 높고요. 반대로 꽃은 진보가 29%, 보수가 24%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5%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정당 지지율에서도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는데 꽃은 8.5%포인트 네. 앞섰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 편향을 제거한 계산에서는 두 조사가 지금 완전히 동일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ARS끼리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환 면접 방식인 갤럽과 ARS 꽃과 비교를 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직접 보여드리고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론조사는 그 결과 수치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여론조사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해야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노력이 어쩌면 탄핵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지지율 같은 수치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냐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지수 이 여론조사 꼭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통할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 신통할 탄핵 열차는 여기까지입니다. 탄핵 열차에 탑승해주신 이 승객 여러분 종착역이 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